반갑습니다. 바페 형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이번 시간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엑시브입니다. 엑시브 250. 그 녀석을 제가 트로이를 판매하고 제가 인수해서 가져와서 타다가 출력이를 좀 괴롭히면서 탔어요. 그러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 엔진이 박살이 나버렸어. 박살이 났어요. 엔진이 결국은 이렇게 지금 분해가 되어 있고 박살은 여기 이 부분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가 장착되는 이 부분이 박살이 났습니다. 크랭크하고. 그래서 일단은 고철로 뜯어버렸고 지금은 차대만 덩그러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영상을 켰냐면 지금 이게 엑시브 250 차대입니다. 밑에 있는 것은 TL1000S 2기통 1000cc 엔진이고요. 이 엔진을 단기통 500cc로 바꿔서 이 차대에 한번 장착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?